26년 전 부산 수영만에서 막을 올린 부산국제영화제 영화도시 부산의 시작이었습니다. 3년 뒤엔 국내 최초의 영화 촬영기구 부산영상위원회가 출범했고 아시아영화학교, 한국영화아카데미 같은 교육기관, 국내 영화 정책을 총괄하는 영진이까지 부산에 자리 잡고 2014년엔 유네스코 영화창의 도시로까지 지정되며 부산은 아시아영화영상산업의 허브도시로 인정받았습니다. 영화산업 사업체 수와 매출액 규모도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 순위를 차지할 정도로 선전해왔습니다. 사업체 수 비중은 전국의 3.4%, 매출액은 4.9% 규모로 수도권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부산은 그 양질의 교육기관이 있고 또 그 영화제라는 우수한 그걸 내놓을 수 있는 전시장이 있는 셈이니까 그 과정 안에서 연결을 시켜서 좋은 콘텐츠가 부산에서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게 유치도 하고 지역의 인력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면은. 하지만 기획과 제작, 배급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진정한 영화 영상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제작 작품들에 대한 투자가 부산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013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부산시와 민간이 함께 260억 원 규모의 영화 투자 펀드를 조성하긴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기업의 투자가 있어야 된다. 근데 부산 지역에서는 사실 부산에 있는 기업이 사실 없고 투자받을 수 있는 곳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주도소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서울에 있는 많은 기업들과 매칭이 되어가지고 투자를 얘기해 주시는 곳도 있고요. 글로벌 OTT 등 세계 영화 영상 문화가 전환기를 맞은 지금 부산의 영화 정책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올 들어 설립 22년 만에 부산영상위원회의 설립 근거와 역할을 담은 시조례가 마련되고 부산영화영상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할 영화영상정책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출범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로 보입니다. 부산은 영화나 영상에 관련된 정책위원회가 자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정책들 심의하는 위원회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대기업과 수도권 중심의 산업 구조가 여전한 데다 영화 영상 산업의 도약을 꿈꾸는 경쟁 지자체들의 추격도 매서운 지금 부산이 그 이름에 걸맞는 축제와 산업이 함께하는 진정한 영화 영상 도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